이성윤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수사 인력을 100명 이상 투입하겠다. 이제 자기 세상이죠, 완전히.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지휘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과 조국 또 문재인이 위기에 빠지니까 사법적 위기에 빠져 있죠. 사법적 위기에 빠지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강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뭐 탄핵을 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아시다시피 전주지검에서 했던 수사들, 그러니까 이상직 이스트항공 전 회장과의 포괄적 뇌물 혐의,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특검으로, 특활비로 그 김정숙 옷 사고 구두 사고 했던 것들, 그리고 특활비로 의심이 되는 돈들이 이 문다혜 태국의 문다혜에게로 막 갔던 것, 거기다 또 경호처 현지 경호원이 문다혜와 동거래를 한 의혹도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 국정원의 대외 정보 수집비, 일종의 국정원 공작비죠. 공작비로 김종숙이 그 샤넬 자켓 뭐 1,0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더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사는데 국정원의 해외 이 정보 수집을 위한 특활비가 대납이 됐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문재인 쪽에서 그때 친문 27명이 친문 당선인 27명이 국회에서 때로 몰려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방어막을 막 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이번에 검찰 인사로 인해서 수원지검에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법인카드 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관용차 유용 김혜경 씨, 그리고 또 업무 추진비로 과일 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바뀌어서 전주지검장을 하던 이창수 지검장이 과거에 이재명에 대해서 성남지청장일 때 수사를 해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겠죠. 조국은 조국대로 본인의 그 아들, 딸 이 가짜 스펙 이것 가지고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고, 곧 대법원 판결을 나오면 구속되지만, 그거 외에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재기수사를 하고 있는 것 있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 문, 이조 세 사람이 일종의 좌파동맹을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동맹을 해서 그 좌파동맹 세 사람이 사법처리를 안 당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에 빠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든, 조국이 늘상 이야기하든, 임기단축을 하는 개헌을 하든, 빨리빨리 해서 자기들이 대통령이, 자기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셀프 사면을 다 해버리는 그 운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22대 국회 시작되면서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성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성윤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수사 인력을 100명 이상 투입하겠다. 이렇게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수사를 하는데 수사 인력을 100명 이상 투입하겠다. 이제 자기 세상이죠, 완전히.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 지휘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휘를 했는데 살짝 털어도 나온 게 없으니까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죠. 손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자기가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특검법 다 털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수사검사 100명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김건희 종합특검법 대표 종합특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 이거를 열어가지고 이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국회 의원과에 이미 제출을 했다.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6개월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300만 원짜리 듀얼백 그리고 범죄 혐의가 없는 걸로 거의 그리고 결혼 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이거를 파는데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서 공무원의 무마, 은폐,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다 포함한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된 만큼 특별검사는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다. 뭐 그 구구절절 쭉 이야기합니다. 뭐 심지어 뭐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그건 아마 감정시킨 발언이죠.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이거 문재인하고 이재명에게 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총공세입니다.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고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다. 이걸 가지고 좌파 패널들이나 좌파 매체에서 일제히 그 통화 자체가 그 최장명 사건 그 수사를 축소시키라는 그 통화였다고 가정을 하고 단정을 하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 탄핵감이다. 탄핵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통화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설명을 했죠.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그럼 사단장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단장을 그 경찰에 넘기는 대상에서 빼라는 그런 거에 아니고 왜 그렇게 무리한 그 수색을 했느냐고 질책한 거다. 그러니까 질책한 거나 경로한 거나 그런데 VIP 경로 이런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막 몰아붙입니다. 국민께서 느끼기는 그렇게 느끼죠. 이렇게 막 여론전에서 한쪽 말만 막 놓으니까는 아니 그래 군대 보낸 생때 같은 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걸 숨기려고 저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은 전혀 그게 아니죠. 자 근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탄핵을 하기 위한 거기서 뭔가 직권남용 그 토리를 찾아내서 탄핵을 하기 위한 탄핵몰이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제대로 방어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늘 갤럽 조사에서 정말 비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갤럽 조사. 국정 지지율이 오늘 매주 금요일날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죠. 국정 지지율이 21%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21%. 저기 도표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저 오른쪽 하단에 지난주에 24%였는데 3%포인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1주 사이에 21%. 이게 사실상 10%대로 가면은 19% 이렇게 가면은 일종의 레임덕 그러니까 심리적 레임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 가장 낮은 이 수치가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상당히 뚝뚝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70%.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70%. 이것도 지난주에 비해서 3%가 더 올랐다.
지역별로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지역별로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서울의 경우에 이미 긍정평가 지지율이 17%로 떨어졌습니다. 17%.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할 때 10%대로 떨어졌다가 쭉쭉 해서 5%까지 나중에 갔죠. 그걸 결국 탄핵당했습니다. 서울에서 17% 긍정, 부정평가 75%.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경기 인천 긍정평가 18%, 부정평가 74%. 수도권 다 합하면은 이 긍정평가가 10%대로 이미 추락을 했습니다. 10%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레임덕이죠. 자, 중도층. 중도층이 15%, 긍정평가 15%, 부정평가 76%. 이 정도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총선 이후에 좀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팍팍 떨어지는 게 결국은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 여론전에서 밀린 겁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전을 펼치지 못했고 국민의힘 아직 사실상 지도부 없는 상태입니다.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뭐 이거 맞대응할 수가 없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원내대책을 하는데 바쁩니다.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론전에 밀렸고 이종석 국방장관과의 세 차례 통화 이것도 일방적으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막 경로를 해가지고 막 국방부 장관을 혼을 내서 사건을 축소한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데 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것이 이제 여론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용산에서 좀 이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이 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이걸 서둘러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에 이제 외국빈 캄보디아 그때 뭐 그 왔을 때 캄보디아 국가원수 왔을 때 뭐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또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막 몰아붙이죠. 다시 등장했다. 설거머니 등장했다.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가 지금 10%대로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 선거에 올인했을 때 그때 수도권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죠.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 막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만큼 안 됐지만 그런데 지금은 선거에 지고 한동훈 사라지고 일단 사라지고 한 사이에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은 10%대 지지율로 추락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